타이완 유아인 교정 영어 가이드로 한 주에 한 개씩 뉴스 함께 듣는 시간이고요. 이번 주 뉴스 인 레벨 1, 2, 3로 함께 들어주실 뉴스 아티클은요. Chemicals in blood. 우리 피에 케미컬이 흐른다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들으실 때는 아시죠? 공감하여 들으실 거고요. 공감하여 듣는다는 건 영어를 한국말로 해석하지 않는 것, 영어를 듣고 영어 단어를 이미지와 함께 캡처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장씩 끊어 들으시면서 이미지를 기억하셔도 좋고요. 두 문장씩 듣고 이미지를 기억하셔도 좋고요. 가능하다면 한 단락, 한 세 개에서 네 문장 정도를 듣고 이미지로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전체 문장을 쭉 들으면서 이미지를 하나하나하나 기억해 주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저희는 한 문장, 두 문장, 그리고 단락 순서로 들으면서 이미지 기억하겠습니다. 음원 함께 들어주실게요. People use sunscreens to protect their skin from the sun. People이 use sunscreen이었는데 protect their skin from the sun이니까 어떤 그림이 좀 그려지냐면 비치가 있고요. 여인이 있는데 strong sun 아래 있고요. 그 옆에 남친이 sunscreen을 들고서 이렇게 발라주면서 protect skin 해야 돼, protect skin 해야 돼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There is a new study. It says that some chemicals in sunscreens get into people's blood. 이렇게 발라주고 있는 남친이 튜브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왜냐면 new study라고 하면서 about sunscreen에 대한 스터디가 나와서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sunscreen을 바른 그 스킨이 보이고요. 이 스킨에서 화살표가 보이면서 이게 chemical이 blood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그림이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가 저는 좀 보여집니다. Scientists test 4 different sunscreens and 6 chemicals. They find that all 6 chemicals get into the body. 옆에 어떤 그림이 떠오르냐면 4 different sunscreens가 보이는데요. 하나, 둘, 셋, 넷, A, B, C, D, 4의 sunscreen이 보이고요. 이 안에 있는 6 chemical, 6개의 chemical이 있다라는 표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6 chemical들이 모두 이 우리의 blood에서 검출됐다는 거. 아까 그 blood 안으로 들어갔던 그 chemical의 성분과 이 6개의 성분이 동일하다라는 이런 무슨 화면이 좀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요? 요번에도 두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단락을 다 듣고 싶지만 아직은 여러분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관계로 두 문장도 들어보겠습니다. They do not know what these chemicals do to people. It is worrying. Scientists must do more research to understand how chemicals get into the body. Do not know라고 했고요. What do to people이라는 거예요. 여섯 개의 six chemicals들이 what these chemicals들이 do 하는지는 모르겠다라는 화살표가 보이면서 이제 옆에 scientists들이 worrying 하는 거죠. 걱정이긴 하다는 거죠. More research를 해야 된대요. To understand 하기 위해서. 뭐 화면상에는 더 많은 research를 위한 paper들이 좀 쌓여있는 것들이 좀 보이네요. Some chemicals in sunscreens can be dangerous. However, scientists say that the health benefits of sunscreens are bigger than the risk. Six chemicals들이 우리 blood에 있는 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question mark였지만 확실한 건 B, X철이 되면서 dangerous라는 얘기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자 이런 suggestion을 하는 거예요. 사이언스들이 뭐라고 하냐면 sunscreen 자체는 OK다 라는 거예요. 그 OK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health benefit이라는 어떤 덩이를 딱 꾸러미를 갖고 오면서 이게 bigger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쪽에서는 don't know라는 것과 danger라고 했지만 이쪽은 health benefit이 훨씬 bigger하다라고 해서 약간 어떤 사이즈의 차이라든지 그림에서 benefit이 크다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여친의 몸에 sunscreen을 발라주는 남친의 모습 보여집니다. 휴 다행이구나. 이게 benefit이 bigger하다라고 하면서 발라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다시 보이고요. 마무리는 Officials must control sunscreens more and check the chemicals in them. 그러니까 이 남친이 이제 이렇게 선스크림을 보면서 아, 그러니까 이렇게 성분 같은 걸 확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authority, 관계 당국이 말이지 the chemicals in them, 이 안에 있는 케미컬을 좀 이렇게 컨트롤도 해야 될 것 같고 체크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의 씬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미지 저희 함께 다시 그려볼게요. 비치가 보입니다. Strong sun 아래서 선크림을 use하고 있죠? 왜요? To protect skin 하기 위해서. 이걸 발라주고 있는 남친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오, new study라고 얘기하죠. New study가 말하기를 이 chemical들이 우리의 blood 안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4, A, B, C, D, 4 different sunscreen을 가지고 6 chemicals, 이 6개의 chemical을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우리의 blood 안에 이렇게 있는데 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죠? 알 수는 없다라고 해서 Do not know what
these chemicals do to people? 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지만 worrying이라고는 했어요. 그래서 more research가 필요한 이유는 understand인데 how, 어떻게 how chemicals into the blood로 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What do 하는지도 모르겠고 how 이렇게 how get into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dangerous라고 얘기를 하면서 be 처리되는 모습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health benefit이 훨씬 더 비거하다는 이미지가 그려졌네요. 그러면서 남친이 휴 하는 모습으로 선스크린을 발라주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authority가 이거 모니터 좀 해야 될 것 같고 체크를 좀 해야 돼. chemicals in them. 이 안에 있는 성분 같은 것들을 좀 관리도 하고 확인도 해야 할 것 같아 라는 이런 이미지 잘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단어를 들으면서 이미지로 담겨있는 이것을 거꾸로 이미지를 기억하면서 이 단어를 다시 끄집어내서 요약해서 말해볼 텐데요. 전체 이미지를 기억하실 수 없다면 단락별로 좀 끊어서 이미지를 요약해서 말하는 연습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전체 내용 요약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이 보였냐면 남친이 use sunscreen 하는 이미지가 떠올라서 people use sunscreen이었는데 왜였죠? People 보호해야 돼 to protect skin 이런 얘기를 했었죠? from the sun 너무 태양이 강렬하잖아라는 이런 이미지로 people use sunscreens to protect their skins from the sun 이라고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은 남친이 그 new study라는 영상을 보는 모습이었는데 그 new study에 뭐가 있었냐면 저는 이렇게 적어볼게요. a new study인데 with 4 different sunscreens sunscreen 4개 and 6 chemicals를 가지고 연구했던 그 study가 says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the chemicals, 6 chemicals가 get into people's blood라고 얘기를 했어요. however 이런 연구는 있었지만 scientists들이 어떻다고 했냐면 do not know 두 개를 모른다고 했어요. how The chemicals get into the body. 어떻게 그 body 안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what these chemicals do to people. 사람들한테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scientists가 뭐라고 하냐면 it's worrying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they also say the chemicals 자체는 are worried이기도 하고요. also very dangerous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also they say the chemicals are worries and dangerous.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했냐면 with the study of more researches. research가 훨씬 필요하다고 했어요. 거기서는 to understand how the chemicals get into the body인데 앞에서 이 표현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빼버리고요. 역시 또 다시 however 얘기하는데요. they insist. scientist가 insist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their health benefits are bigger than 이라고 했어요. 뭐보다 the risk인데 risk가 어떤 risk냐면 to stop 뭐 해야 하는 리스크요. using them 그것을 이용하는 걸 멈추야 하는 리스크보다는 훨씬 health benefit이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keep using sunscreens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관계 당국 등장하네요. authorities가 have to control 해야 된다고 했고요. check 해야 된다고 했어요. 뭐를? the chemicals in them 그 안에 있는 chemical들을 조금 이렇게 컨트롤하고 체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제가 하나 좀 살을 붙여봤는데요. For user safety. 좀 사용자들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 이런 체크와 컨트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미지 기억하고 있었고요. 이미지의 단어 함께 활용하면서 요약하며 말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레벨 2의 음원을 들으면서 내가 활용한 문장과 원음이 제공해주는 그 문장에 어떤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지 특히 구문의 다른 소리를 들어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씹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들어보실게요. Scientists tested 4 sunscreen products and their ingredients. 새로운 구문 들렸습니다. Tested였고요. 4 sunscreen products라는 이런 단어 들렸고요. Ingredients라는 단어로 바꿔서 활용하는 그 구문들 잘 들렸습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Participants of the study applied sunscreen on their bodies for 4 days. Participants of the study applied sunscreen on their bodies for 4 days. 전혀 새로운 소리 좀 들렸었는데요. Participant라는 소리 들렸고요. Applied라는 표현을 했는데 applied sunscreen on their body라고 표현했고 여기도 for days라는 추가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네요. 계속 들어볼게요. Scientists found out that 6 chemicals got into the participants' blood and they stayed there for several days.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시제를 된 got into라는 시제를 써준 게 좀 정확했고요. 그래서 six chemicals got into the participant blood. 그래서 participant라는 표현 다시 활용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내용이 stayed there요. 이 blood 안에 stayed there for several days라는 이렇게 새로운 구문들 등장했었습니다. 자, 귀로 너무 잘 들렸었고요. 계속 다음 문장 들어볼게요. The amount of these chemicals were higher than the safe limits. However, it is important to use sunscreens. 구문이 좀 명확하게 끊겨서 좀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 분들은 한번 다시 들어보셔도 좋은데 자, 정확히 한번 좀 끊어볼게요. 좀 어려웠지만 구문이 세 개 이렇게 등장했는데요. The amount of these chemicals가 higher than the safety limit이긴 하지만 however, important to use sunscreen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구문을 너무 예쁘니까 꼭꼭 씹어드시면 좋겠고요. They have health benefits because they protect the skin from dangerous sunburns. 뭐 여기서는요. 앞쪽에 health benefits라는 동일한 표현이 있어서 빼고요. protect the skin까지는 좋은데요. 이 뒤에서 from dangerous sunburns라고 해서 그 dangerous라는 표현을 sunburn이라는 단어와 새롭게 조합한 이런 구조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Scientists must do more research to understand how chemicals get into the body and what effects they can have. 동일했어요. Scientist가 do more research인데 to understand how the chemicals get into the body까지는 너무 동일했고요. 뒤에서 새로운 표현이 구조 자체가 너무 이쁜데요. What effects they can have? What effects they can have? What effects they can have? 내가 회화로 활용하고 싶은 구문은요. 사실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허공에서 씹어주시는 거 아시죠? What effects they can have? 네, 마지막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It is necessary to make rules for sunscreen products and to check the safety of the chemicals that they contain. 좀 길었네요. 그런데 룰이라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죠? 아주 가볍게 룰은 룰인데 make rule 해라 for sunscreen products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safety라는 단어가 또 들렸는데요. safety에 좀 호흡이 꺾였잖아요. of the chemicals that they contained. 동일한 메시지였지만 전혀 다르게 활용한 구문, 새로운 단어도 있었고요. 동일하게 활용한 구문도 있었다는 거. 이렇게 귀로 듣고 입으로 꼭꼭꼭 씹어보시는 거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자, 여기까지 멈추실 분들은요. 자, 이런 구문들 있구나라는 거 확인하신 후에 shadow speaking step 가주시면 좋겠고요. 나는 좀 더 가야겠다라는 분들은 레벨 3 고급 난이도의 섀도우 스피킹 하셔야 되는데 고급 난이도의 섀도우 스피킹을 하시기 전에 너무나 다른 영어식 동사가 등장하죠? 그리고 너무 좀 긴 호흡들의 명사의 구문이 등장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이 포인트들을 눈으로 좀 먼저 본 후에 귀로 듣는다면 섀도우 스피킹이 훨씬 수월할 수 있겠다는 것 그래서 저와 함께 어떤 영어식 동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구체화된 명사구가 있는지 함께 눈으로 확인해 보실게요. 영어식 동사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실게요. 아, get into라고 하지 않았고요. observe라는 단어 써주고 있고요. 아까는 still for day라고 했는데 여기는 remain, they remained in participant body라는 remained라는 예쁜 단어 써줬고요. 자, 요거는 concentration levels. 그러면 이게 이제 얼마나 응집되어 있는 응집된 레벨? 그 수치 정도를 얘기해 주는 건데 아까는 higher라고 했는데 여기는 exceed safety limits를 능가한다, 넘어선다라는 exceed라는 정확한 동사 활용해 주고 있네요. 자, 저는 아까 insist라고 했는데 요 단어가 좀 더 이쁠 것 같아요. Science가 still recommend 합니다. 뭐 하도록? 역시 이쁜 동사 등장합니다. To continue to keep 저는 아까 using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continue to use 그 다음에 저는 insist라고 했는 recommend라는 동사 활용해주고 있네요. The more research가 is needed라고 얘기하죠. 아까는 저는 the need of more research라고 명사로 했는데 여기는 is needed라는 동사 활용해주고 있네요. 마지막은 동사보다는 어떤 구문이죠. What effect that absorption may have라는 표현인데 이 absorption이라는 표현은 뒤에서 구체화된 명사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자, tested 했는데요. 뭐야? absorption. 그러니까 어떤 흡수였는데 어떤 흡수 of six active ingredients. 자, active라는 이렇게 형용사까지 활용해 주는 게 너무 이쁘죠? ingredients는 ingredient에 active ingredients고 six ingredients인데 그것의 흡수 absorption이라는 명사 활용해 주고 있고요. 단순하게 blood가 아니고 bloodstream이라는 우리의 혈류 안에서 지금 확인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even after a single use after we use가 아니었고 너무 예쁘죠? after a single use 이렇게 명사화해서 활용해 준다는 것 for 그냥 sunscreen product가 아니었네요 어떤 거야? commercially available commercially available 지금 시장에서 팔고 있는 이라는 표현을 commercially available 상업적으로 가능한 sunscreen product에 네 개의 제품을 확인했다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sunscreen을 apply 했다라는 표현에서 되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게 있는 게 있는데요. 75% of their bodies over for days. 4일 동안 한 75% 정도의 바디에 전부 다 발랐다라는 이런
정확한 명사 구 활용해 주고 있습니다. Public health benefit이라는 단어 앞에 하나가 더 들어오네요. Recognized, 인지되고 있는 their recognized public health benefit이 있기 때문에 continue to use라는 이런 recommend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영어식 동사, 영어식 구문 함께 확인했고요. 여러분은 이제 교정용어 방식으로 한번 듣고 네 번 말해보는 과정을 거쳐 최종 스피킹을 가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는 그 UI 교정용어 카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 또 다른 한 주 한 개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벨 2 섀도우 스피킹, 레벨 3 섀도우 스피킹, 그다음에 레벨 1의 이미지를 기억해서 서머라이즈하는 이 연습 반드시 챙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week. Bye bye.